자신감... 먼저 맞았어요. 아니 이게 그냥 혼자 터시하는 느낌이. 와 몬스터. 근데 샤오청이 몬스터. 이대 이 선수 진짜 괴물. 지금 뭐 아니 뭐 헬멧도 없는데 그냥 막 뛰어 들어가요. 15발로 해보려는 건가요? 그러니까 점수대가 뭐 확정이기 때문에 자신감 있는 건 알겠지만 몬스터의 샷이 남다르긴 합니다. 자 총총. 네 총총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3대 장. 네, 그의 총총. 손에는 더블벨. 아 그렇죠. 와! 와! 이런 몬스터 몬스터 몬스터! 몬스터! 7발! 7발? 7발? 7발이면 충분한가요? 자 이거 성광탄 창문 사이로 와! 와! 괴물! 몬스터! 또 올킬이에요! 어이 엑스레프트선! 아니 푹 쉬다 오셔도 될 것 네, 같은데요? 몬스터 선에서 다 정리하라 이거예요! 예! 자, 그리고 막내가 링찬 기절시켰고요. 자 이거 시티즌 좋습니다. 스플포인트에서 다 데리고 온 거라서 4대 3부도 해요! 아! 자 파이브가 우지로 막내를 기절시켰고요. 멘털. 멘털. 쉽지 않은데요. 이게 사이트가 달려있어야 돼요. 예, 문 열고 바로 나가야 되는데 사실 쉽지가 않죠. 안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오 멘털 그래도. 오! 그래도. 근데 재장전 시간까지 예 타이밍을 안 줘요. 게다가 체력이 너무 없어서. 그래서 샷건 들고 못 들어가요. 화염병 네. 때문에. 더블 배럴. 자 꺼졌습니다. 체크 가야죠. 소리는 다 체크가 됐는데. 그렇죠. 아 그런데 위키드가 저 멀리서. 표정에서 얼마나 네. 지금 아쉬운지 네. 너무 아쉬워하는데요. 아, 타이밍이 훌륭했고요. ATA도 점수가 많이 필요해요. 지금 세 게임 매치 끝내는 동안 8점밖에 얻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더 킬을 많이 올릴 수 있는 이 구도 놓치고 싶지 않거든요. 네. 자, 이거 게임에도 됩니다. 자 안쪽에 섬광 넣어주면서 이명수를 넣어줬고요. 아, 좋아요. 오케이. 천천히. 오이 그런데. 자 이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가져갈 수 있죠. 네 마지막 한 명 어디 있는지 찾으면 되죠. 파워파워브가 아예 다른 건물에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총성을 내지 않았어요. ATA의 과감한 선택 아주 좋았습니다. 한번 나왔던 게 아니거든요. 네. 아, 그런데 케인 보는 거 쇼우가 봤어요. 필드 플레이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거야. 감히 네. 우리한테 붙어! 헤드도 맞았고요.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같죠? 서로서로 유기적인 그 백업이 안 되는 상황이라 도넌유 SG가 오히려 지금 집 안에 고립됐는데요. 자, 탄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 이거 다 싸먹히는 그림인가요? 와 1고스트. 그래도 우르사 아, 아 릴고스트가 정리를 해줬고요. 네, 밖에 나와서 뭔가 해줄 수가 없어요. 네, 수류탄도 없습니다. 자, 화킬이라도 찍을 수 있을지. 우측에서 쇼우가 오면 바로 옆. 아하. 네, 그럴 필요도 없네요. 네, 수지유. 아! 아니, 이게. 네, 아. 팀이 다 전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손이 떨릴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기블리가 본인들이 이제 가장 잘 쓸 수 있는. 근데 지금 47명밖에 없습니다. 네. 세 팀 탈락했고요. 자, 제프로카가 환희다를 기절시켰습니다. 올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 아케이까지. 아예 돌산으로 올라가는 판단을 하는 게 아니면요. 네. 추가 기절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EM택도 27점까지 오늘 올리는데요. 방향성이 괜찮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근데 사실 무서워서 돌산 못 올라갈 것 같긴 하네요. 네. 네. 스페로 기절. 아, 엑스양이 확킬 찍었습니다. 너무 빨리 칭찬을 한 거야. 네, 아예 방향성이 아니, 오늘 좋긴데. 네. 추가 킬을 올릴 수 있을지. 17게이밍도 에이티니. 아, 참. 와. 아, ATA 출발 좋았었는데. 네, 지금 실각으로 계속 보면서 그 틈을 놓치지 않는 저런 플레이들. 진짜 할 수 있는 포지션. 와, 아, 벌써 나왔네요. 나와버렸네. 벌써 나왔어요. 17게이밍이 결국. 6킬을 가져갔어요. 그냥 이런 게 장점인 것 같아요. 질질 끌리는 싸움이 아니라 해주는 이 판단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어? 와 이거를 네 서로 잘 쏘니까 괴물을 잡아놓으면 예 사냥꾼 같은 모드였어요. 네 자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저쪽을 함부로 버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자. 만약에 돌산 자기장이 한 번 더 나오게 된다면 2층 집 쪽으로 합치면서 기블리가 먹고 있는 일자지 근처로 암살 플레이 혹은 그쪽에서 플레이를 봤나요? 와 그리고 무리하지 않고 수류탄으로 화킬 낸 다음에 뒤쪽으로 빠져도 인서클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느낌이죠. 이그라울스가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펜바는 무난하게 중봉까지 들어갈 수 있고요. 아, 스텔라 화킬을 낳고 루인스에 입성하는 마루 게이밍 기억자까지 들어와서 제프로카 저 로이가 또 밍을 잡아냈고요. 아, 오늘 로이 선수의 샷이 굉장히 매서워요. 거의 원맨슈에 가까운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로이 쪽으로 수류탄? 어이구. 아니 이게? 아, 이걸 예측하고 던진 거면 진짜 이거 아니 보통 당구장에서 저러면 인사해요. 아, 미안합니다. 아 그렇죠. 아, 예.
지금은 확실히 로이를 노리고 던지려고 했던 것 같은데. 좌봉, 우봉이 모두 벗어났고요. AZ만 남아있는 패트릭 호로드. 네. 루인스 쪽으로 많은 팀들이 몰릴 수밖에 없어요. 그쪽 싸움을 이겨내고 나가는 게 오히려 1차 집이나 치를 먹여버리는. 근데 이런 것들을 파회를 정말 잘 해왔단 말이죠, 팀바가. 그렇죠. 수진우가 팀들 그레이를 기절시켰고요. 중요합니다. 안부도 수탄 3개가 체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광동 프릭스가 나와서 주프 쪽으로 수탄! 기절 로고가 올라오니까 놓치지 않네요. 네, 좋습니다. 네, 샤우두 선수만 잡아내면 되는데 아크레이를 살렸네요. GX가 점수 먹으러 오고 있는데 이번 경기해주는 인원들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거든요. 예. 자, 킬로그를 올리고 이 정도까지만 하고 빠져주는 네. 광동이 숨어있긴 하거든요. 네. 자, 린슌 체력 많이 빠졌는데 자, 지금 한번? 스파이크! 공격력도 약간 무뎌지는 것 같죠? 그렇죠. 자, 에더까지만 피해 없이 버텨낸다면 템바를 모두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네, 이거 발소리 인지를 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기블리! 한국의 전투 명가 다웠습니다. 네, 한국 팀들 중에서 오늘 출전한 자, 수류탄은 없지만 샷으로! 자, 낮은 지역에서 밀고스트가 우봉의 기블리함을 기절시켰고요. 와! 진짜 히카리아 카드! 잡아먹었습니다. 인원 투자를 굉장히 잘해주고 있죠. 네, 그리고 빗면 쪽, 꼬리 쪽을 가면서 또 도보로 붙을 수 있는 그 지형을 17게이밍이 잘 노렸어요. 그래도 이엔드가 수지우를 기절시키면서 한 템포를 좀 벌었습니다. 그리고 우봉에서 템바를 잡은 기블리 선수들이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갔고요. 이그라울 쏩니다. 위치를 놓친 거 아닌가요? 루이가 네? 네, 뒤쪽에 꼬리 못 때리게 잘라줬고 아, 자, 그래, 술탄이 거. 없어요. 아하. 그리고 아... GN의 타이밍! 아, 지금 타이밍 잘 뺐는데요? 네, 두 명이에요! 두 명이에요! 아, 도젤까지 기절 네. NK1세 맞았습니다. GNA 스포츠 백업이 참 좋습니다. 네. 자, 이러면 택균의 수류탄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을지! 위치는? 와! 잘 안 나오는 장면이죠? 네. 차가 먹어버렸는데요? 자, 네. 고각으로! 계속 포탑도 잘 넣어주고 있고! 백업도 깔끔하네. 수류탄! 아, 이게 한킬 났어요. 포시 기절! 기블리도 가만히 있지 않고 좀 더 대세가 될 수 있을 만한 그 싸움에 지금 참여해주고 있습니다. 야, 지금 기블리가 양쪽 팀 이그라울서 GNL 뭔가 좀 해줘야 될 텐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블리가 치킨을 먹는 구도긴 하지만 GX가 뚫고 들어오면서 이 스쿼드를 유지할 수 있느냐가 좀 변수거든요. 자, 광동 프릭스도 현재 3명. 자, 그래서 람보와 헤븐 쪽 그 라인을 지금 GX가 노리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거 4대2 전투를 벌여야 되는데요. 네. 그게 유일한 변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허리를 기절시켰고요. 릴고스터와 래쉬의 대결이 있습니다. 발. 좋아요. 래쉬. 이러면은 오히려 네, GX가 이 나눠져 있는 기블리 쪽에서의 전투를 지금 탭은 거대한 성벽 같습니다. 안 뚫려요. 계속 보면서 두드려주니까 와. 자, 헤븐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저 바위가 너무나도 날카로워서 GX 기절시켜도 못 가요! 그래서 중요한 게 괜찮은데요? 인서클 괜찮은데요 이거? 찍혔기 때문에 술탄! 와! 래쉬! 자, 그런데 얀리가 래쉬를 기절시켰습니다. 자, 기블리가 오히려 반길만한 상황이 나왔죠? 그렇죠. 히카리 쪽으로 다가가는 기블리 선수들이거든요. 뒤쪽에 포탑 라인을 자르자는데 지금 기블리 먹혀들 것 같거든요. 이거 자, 히카리 쪽으로 차량으로 접근하고 있는 기블리인데요. 와! 시선 끌어주고 함께 네. 해주는 플레이가 깔끔하네요. 기블리의 수싸움도 정말 날카롭습니다. 광동 프릭스 마무리됐습니다. 자, GX도 한 명을 잃게 됐고요. 네, 남부 선수가 또 반대편에서 쳐다보고 들어갑니다. 자, 위험해요. 세비어 일어납니다. 자, 이제 람보를 데려가는 GX의 참을성 보세요. 에브지 세비어를 바라보긴 했는데 기절을 못 시켰고요. 3대 4. 네, 발작 소리가 필요합니다. 야, 이거 흔들리는 거 보세요. 에더! 와! 트레이드 바로 해줬어요. 지금 장군 멍군이 치열합니다. 두 지가무끼리! 자, 자, 이러면 세비어만 잡으면 돼요. 세비어만! 세비어의 위치는 알고 있었죠? 네. 대본! 2대1입니다. 천천히 하면 되는 기블리. 네, 헬멧 없어서 이거 투독 때리면 끝날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야, 규민과 헤븐 천천히 집단지 안에서 기다려도 되고요. 접근하고 있다. 기블리 e스포츠! 네.